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라떼로 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주부인데 가면 갈수록 남편이랑 말 섞기가 싫어요. 이 인간과 얘기를 하면 진짜 뚜껑이 열린다니까요. 여보 마누라 나 오늘 뭐 입지? 회색 티가 세련돼 보이니까 회색 티 입어. 흰색 티 입어. 뭐야? 바지 짧은 바지 입을까 긴 바지 입을까? 오늘 날씨 더우니까 그럼 짧은 거 입어라. 긴 바지 입어야겠네. 지금 사람 가도 장난하나? 이럴 거면 저한테 왜 물어보냐고요. 야, 오늘 회식이나 할까?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봐봐. 난 꼼장어 완전 먹고 싶어. 딴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봐. 그럼 조개구이? 아, 그거 말고 딴 거. 뭐 먹고 싶은 거 없냐니까? 그럼 저기 맛집 생겼다는데 거기 가볼까? 아, 딴 거 아무거나 골라보라니까. 뭐야? 아, 아무거나 뭐? 삼겹살 먹으러 하지 뭐. 삼겹살 먹으러 하지 뭐.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네요. 어떤 스타일. 단맛이 뚝 떨어진다니까요. 심지어 애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도 마누라 뭐 먹을래? 나 짬뽕. 여기요 탕수육이랑 짜장이랑 볶음밥 하나요. 이거 저랑 싸우자는 거 맞죠? 네. 이러다 진짜 대판 싸울 것 같은데 그냥 치고 받아볼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여기 사연 나오는 순간 소유 씨가 이미 아주 정색한 표정으로 효린 씨를 가리켰어요. 아니 진짜 뭐 이렇게... 짜증나요. 이 마음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한 거야? 점심 뭐 먹죠? 언니 또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러면 그럼 우리 순댓국 먹을까? 순댓국 말고 아 김치찌개가 아 김치찌개 말고 언니 뭐 먹고 싶은데요? 나 먹고 싶은 거 없는데 아 햄버거 먹을까요? 햄버거 말고 뭐야? 뭐 먹어? 그랬더니 그럼 부대찌개 먹을까? 부대찌개 먹으러 가자. 똑같은데요? 누구야 누구야? 아, 왜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니요. 그럼 그냥 얘가 말한 거는 먹기 싫어. 아 진짜? 아 그럼 그러니까 언니가 이게 모르겠어요. 자기가 정해놓고 그냥 물어봐 주는 거래요. 예의상. 아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네. 물어보고 다 물어봐놓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는 그래. 남편입니다. 비슷하죠. 그것 때문에 고민인 부인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를 닮았어 애기들이.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28살 황민니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애기들이 박수를 드리는데. 아, 근데 엄마, 본인이 짬뽕 먹고 싶다 그러면 네. 그것만 싹 빼고 시켜요, 진짜로? 네. 꼭 물어봐요, 저한테 먼저.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제가 짬뽕이라면 아 그러면 여기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볶음밥이랑 이렇게 애기들 줘야 된다고. 그럼 처음부터 묻지를 말지 좀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꼭 물어봐요. 애기들이 먹기 좋고 짜장면을 시켰어. 응. 그래도 딴 걸 시켜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기는 아 오늘 얼큰한 게 땡긴다고 다 느끼하니까. 장난치가 많으신가? 제가 4년 동안 지금 조개구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4년째? 4년 동안 한 번도 안 와. 갔어요. 우와. 그냥 핑계를 대요 이렇게. 아 거기는 멀고 뭐 애들이 앉을 데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고깃집에 가면 보면 애들이 더 앉을 데가 없고 애들이 먹을 게 더 없고 막 신랑이 항상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가도 네 영화도 그래요. 아 뭐 마누라 니 뭐 보고 싶노?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나는 아 로맨틱 코미디 뭐 이거 재밌다더라 나 이런 거 보고 싶다 이러면 아 근데 나는 이게 별로 재미없대. 그럼 처음부터 물어보기를 말. 요리 여기 남편이 옆에 있어요. 시방석이야. 자꾸 오늘 처음 듣는데 언니가 자꾸 내 얘기하는 거야. 얘기 주고 있는 거 같아. 얘 이런 애. 근데 그런 분들 다 알고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셨으면. 아니 연애할 땐 진짜 잘해줬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저희가 이제 8살이 차이가 나는데 아, 예. 많구나. 처음에 오빠야 내 설악산 누구 갔다 왔다던데 거기 진짜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설악산 되게 멀거든요. 네, 멀죠. 근데 거기를 예 바로 예약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벌써 그때까지 그리고. 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먹는 거. 제가 이제 대구에 좋아하는 우동집이 있어요. 부산에 왜 우동집? 네. 예. 거기에 아 스키야키 우동이 먹고 싶다 그러면. 가자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한 몇 시간 결혼 전에는 한 시간 이상 걸리죠. 대부분 시간 이상 걸리죠. 대단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결혼하고 이후에는 싹 바뀌어 버린 거예요? 네. 아 1년에 딱 한 번 제 말을 들어주는 날이 있어요. 오 이따 그래도 다행이다. 이따 이거 그런 날은 들어줘야지. 생일날에도 아 그냥 안 물어보고 자기가 그냥 케이크 같은 거 사왔으면 좋겠다 꼭 물어봐요 또. 뭐라고? 마누라 케이크 사갈까 물어봐요. 네. 그러면 네. 아 그냥 누가 케이크. 대놓고 아 사온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민망하잖아. 민망해서 그냥 했다. 아 아니 괜찮다 뭐 그럼 네. 필요 없다 뭐 네. 케이크가 무슨 소용이고 그러면 안 사와요? 아니 빈손으로 와요. 아니 빈손으로 와요 그럼.
잘 만드는데. 지금 4, 5년째 생일 케이크를 못 받아가지고. 케이크 없나 그러면 사오지 말라며. 네, 네, 그래요. 이러는 거죠. 네. 남편의 변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남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착하게 생긴 거 봐. 뭐 저렇게 아니 진짜 아내가 귀여워요. 그래 아빠 나와요. 아우 예뻐라. 우리 딸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딸 이름이 뭐예요? 뭐야? 저는 박유나입니다. 박유나. 자 이름. 파시아입니다. 파시아입니다. 그래, 아유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진짜 케이크 사오지 말란다고 진짜로 안 사오신 거예요? 네, 아니 네? 전화를 하거든요. 케이크 사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 됐어 이러면 저는 집에 진짜 케이크가 있는 줄 알아요. 누가 사준 거? 집 사람이 사놓고 기다리는 줄 알아요. 아, 자기 케이크 자기가 자기 케이크 자기가. 아 근데 케이크를 4년째 안 사갔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그런 변명 딸이 되므로도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막. 외식할 때 왜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왜 항상 다른 걸 드세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식습관이 좀 달라요. 저는 되게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와이프는 이제 회 종류를 좋아하고 또 안 물어보긴 그렇잖아요. 예상 이제 야 너 뭐 먹을래?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지금 고기가 되게 먹고 싶은데 야 너 뭐 먹을래? 나 회. 아 그 말고 또 다른 거 얘기해봐. 이런. 꼼장어. 그 말고 또 없어 이러면 조개구이 진짜 똑같아요. 아 그러면 요 앞에 고깃집 새로 생겼는데 거기 한번 볼까?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럼 딱효림이야. 처음부터 고기 먹자 하는 게 되나요? 야 삼겹살이랑 먹을래 배고픈데. 그 매일 삼겹살 먹는데 어떻게 또 먹자예요? 그럼 하루쯤은 양보할 수 아, 그러면, 있잖아요. 아내가 나름 눈치 보고 여자들 사줘. 왜 4년째 조개구이를 안 사주는 거예요? 애기들도 데리고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럼 삼겹살이랑 조개구이랑 뭐가 다 차는 거예요? 아내가 짬뽕이 먹고 싶다는데 왜 짬뽕을 안 시켜줘요? 애들이 짜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짜장을 또 시켜서 그래요. 아니, 아내를 위해서 짬뽕 아니 같이 두 분이 짬뽕을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짬뽕은 이제 제가 또 낮에 점심시간 때 만나서 또 한 번씩 사줄 때 있어요. 아 그래요? 사줄 때 있어요? 네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자기 불러내서 전날 술 먹고 속 안 좋을 때 물어볼 때 아내의 답을 듣고 싶긴 해요. 마음속에 이래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정해 답은 이미 여기 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나는 이제 정해놨으니까 너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아서 이제 맞춰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춰봐. 신스타 중에 효린이 제일 좋아요? 네, 성격이 되게 좋은데요. 저랑 코드가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다른 사람 그 아내가 그걸 한 번에 딱 맞췄어. 근데 그럼... 그때 되면 또 기운이 빠져요. 오늘 형님들하고 야 소주 한잔해 형님 뭐 드실래요? 저는 껍데기 먹고 싶어요. 네. 근데 야 곱창 먹으러 가자. 껍데기 나올 때까지 제가 이야기. 아, 선배들인데도? 선배도? 네. 선배들인데? 예 간혹 한 번씩 그래요. 친한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부모님에서 만난 분들은 부모님은요? 부모님 설득합니다. 제가 오늘 국밥 먹고 싶으면은 국밥 먹을 때까지 설득을 해요. 결국은 얻어내요?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결국은? 거의 한 90%는 얻어냅니다. 여기 어머니 딸한테 참치캔 좀 먹일 수 있도록 좀 얻어내요. 아니 옆에 지금 아이들 옆에 보니까 시어머니신가요? 아니면 어머니신가요? 아니 아드님하고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며느리가 굉장히 쌓인 게 많다는데 괜찮으세요? 네, 잘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 고민이네요. 아니 어머니한테는 안 그러셨나 봐요? 밥상 같은 거 차려놓으면 예. 절대 밥 안 먹어요. 그거 이제 치울 때 되면 이제 밥 먹는다고 이제 그때 이제 밥 먹어요. 진짜 잘해. 어렸을 때부터? 예예. 그리고요? 집단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애들 잘 불장난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절대 가지 말라 그러면 예. 기어이 가서 불질러가지고 나머지 불내고 막 전개구리처럼 좀 말 좀 안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네요. 예. 아니 어린도 어릴 때 이렇게 엄마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저 진짜 비슷한 거 같아요 저랑. 원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어렸을 때 뭘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놀리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놀려요. 아 그래요? 소유 언니가 진지하게 뭐 하지 말라?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계속 진짜 놀려요. 화가 나 있는데. 아니 근데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어요? 뭐 이렇게 여쭤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 물어봐요. 그리고 딴 거 먹어요? 예. 예. 네? 예.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뭐 할 거냐고. 네.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날도 더운데
간단하게 그냥 밀면 밀면 고집을 하면 이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나 안 먹을랜다 하면서 이래 그날 이제 안 먹는 거죠. 간혹 이럴 때 전화가 온대요. 어 점심 시간에 전화가 와요. 예. 그러니까 많이 싸워서 지쳤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뭐 먹으러 가자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점심 시간에. 만약에 안 간다고 하면? 안 간다고 하면 이제 엄마 드시고 있는데 가서 뒤늦게 이제 가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다 먹고 가고 있으면 오는 거죠. 어. 네. 대본에 이딴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참. 방송하면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네, 우리 같은 짬뽕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을 먹어야 하는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뭘 이렇게 진지하게 써놨어요? 예. 애기들도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내의 제가 아내 이해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아. 왜 그때 짬짜면을 시켜주지 못했나요? 그렇게 취향 차이가 다르시면 네. 차라리 이렇게 룰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오늘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어. 저녁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게 잘 안 된다.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저녁에 먹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룰도 괜찮은 거.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은 점심 저녁 메뉴가 이래 다 스쳐가요. 똑같네. 그래서 아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으니까 끓여놔 이러면은 저녁에 5시쯤 돼 해가 질 무렵 비가 온다. 여보. 나와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런 게 진짜 아내분한테는 되게 섭섭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진짜 막 남편분이 남편분이 먹고 싶더라고 열심히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된장찌개 제가 먹고 같이 나가서 그 일하고 그건 참 좋죠. 그게 제일 좋죠. 짜장한다 할 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짜잘한 거는 잘 물어보는데 큰 거는 또 상의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아. 이제 그러니까 첫째 딸이랑 저랑 이제 둘이 어린이집에 제가 맨날 통학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제가 경차를 타고 있었는데 예.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중고로 자기가 팔아버리고 중고로 자기가 팔아버리고 오. SUV를 네. 사온 거예요. 상의를 안 하고? 네. 가정 살림을 꾸려야 되는 입장인데 지출을 저랑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거를 뭐 핸드폰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다른 때는 다 물어보더니 차 살 때는 왜 그냥 쑥 혼자 마음대로 네 뭐 아 아 네, 나와요 네. 아. 괜히 머쓱하지 마 네 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생활비 먼저 걱정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 차 사주고 딱 왔는데 왜 상의도 안 하고 네. 싸드는데 좀 그때 좀 섭섭했거든요. 아내한테 딱 멋있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 멋있게 뭐?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돌아오는 거는 이제 뭐 욕밖에 안 돌아오고. 아니 그래도 멋있게 해주려고 그랬다는데 아내를 위해서 마음이 좀 기특하지 않아요? 이렇게 큰 일을 자꾸 이제 저랑 상의를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딴 게 뭐예요? 차 말고 또 있어요? 네, 뭐요? 저희가 작년에 이사를 했거든요. 예. 더 늘려서 가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는데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예. 작은 게. 근데 저는 그걸 파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아니 결론은 뭐 자기 돈으로 산 거지만 명의는 제 명의였거든요. 근데 집에 그런 걸 처분을 하기 전에는 상의를 아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네. 다른 그 집을 산 명의는 누구 명의예요? 지지하게 아이고! 뭘 찾아간 거네? 지압이랑 지압이 돌고 돌아서 그냥 찾아갔네. 아니.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릴 때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21? 조금 내를 어리다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큰일인데 원래 부부가 아이고 많이 서운하셨나 보다. 이게 우리가 웃었지만 그럼 그 둘째를 낳고 산후울증이랑 네네. 같이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에 정확해갖고 하루 동안 안 나오고 계속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둘째를 낳고 산후울증 왔는데 집은 팔아서 본인 명의로 해놓고 짬뽕 안 사주고 조개구이 안 사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온 거잖아요. 복합적으로. 네, 뭐 차 사거나 집 사거나 이런 거를 항상 저랑 상의를 안 하고 남들이랑 상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같이 나가면 야 누구 뭐 집 산다며 뭐 어떻다며 남한테 통해서 남을 통해서 들으니까 아우, 그 남들이 저를 볼 때 아 제가 어려서 신랑이 이제 무시하니까 저를 상의 안 하고 하는구나 이러고 저를 좀 우습게 볼까 봐. 아니 왜 집 사는 거 집은 얘기 안 하셨어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제가 다 해결을 하고 와이프가 이제 집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 끼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좀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편도 본의 아니게 무시하는 게 본인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아요. 무시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설령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 6년, 7년 살았지만 앞으로 살 날이 60년, 70년인데 오래 사신다고 하시네요? 네, 사주 보니까 제가 93세까지 살았어요. 감사하세요. 남편 사주는 76, 네, 근데, 76세. 네, 근데 말씀하세요. 그래,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조금 내 말에 공감도 해주고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그렇게 그래요. 그럼 그 얘기 해도 정말 먹고 싶은 건 얘기 조개구이 그래. 조개구이 사주고 조개구이 사주고 짬뽕 먹고 싶고 짬뽕 진짜 먹고 싶어. 아니 조개구이 한번 사줘야겠네. 4년을 갔다가 아유 진짜. 저부터 가볼게요. 일단 언니 제가 다 죄송하고요. 저도 뭐 먹고 싶어라고 물어보는 게요. 진짜 답이 없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내분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내 입장에서는? 고민이다. 고민이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무조건 고민이고요. 그렇지. 아까 가장 많이 보셨어서 그럼. 제 그 마음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끝나고 다 같이 손잡고 조개구이 먹으러 가시고 내일 점심에 짬뽕 먹는 걸로. 자, 가서.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가 되게 커져 있겠구나 생각된다면 고민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감사합니다. 부인에게 한마디 하세요. 좀 더 살면서 네 이야기 하는 것도 귀담아 많이 듣고 그에 대해서 실천도 좀 많이 하고 고려할게. 사랑해. 아니 그게 꼭 사주죠. 조개구이랑 짬뽕 꼭 사주겠다고 얘기해. 오늘 얘기하세요. 저녁에 조개구이. 부산 내려가서 맛있는 조개구이 많이 많이 사줄게. 알겠습니다. 자, 서러운 부분 찾기가 현재 121표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오! 100표. 오! 104. 야, 이거 넘어갔나? 넘어가.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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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